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수가 더 빠졌습니다. 2007포인트대까지 내려갔고요. 33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50포인트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10시 개장이었고 오늘 1시간 늦게 10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되기 전부터 중국 시장 열리면서 바로 급락 시작돼서 1차, 2차 급락 나온 뒤에 현재도 하락은 진행 중입니다. 2007.46포인트인데 수급 주체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3,353억 원 사주고요. 외국인 277억 원 소량 매도하고 지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난해죠. 12월 29일, 30일, 31일에 이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3,274억 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기관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하는 가운데 시총 1위, 2위인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 2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두 종목은 강보합인데 약보합 강보가 오가고 있네요. 지금 이 두 종목 무너지면 지수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살펴볼 텐데 668.08포인트, 670선 무너졌습니다. 1%대까지 낙폭 확대가 됐고요. 지금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지금 급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682, 장 초반에 양시장 모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코스닥 682부터 현재 포인트 668까지 하루간의 변동폭이 무려 14포인트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 오히려 매도 물량은 기관 외국인 더 쌓아놓고 있고요. 개인은 더 삽니다. 개인이 1,575억 원이나 매수하고요. 기관은 1,069억 원, 외국인은 46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30분 전에 1,120원, 현재는 1,119원 50전 거의 변동 없습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오늘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변동폭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까지의 시장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오전장, 오후장 중국장이 열리면서 큰 낙폭을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당분간 평평하게 움직이면서 호재로 인한 실적 상승에 대해 이제 기업이나 이제 특히 나빠져서 반등을 보이는 기업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금리 상승 속도와 이제 미국 무역 분쟁 협상이 추이에 따라서 반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 방향을 좀 봐야 되고요. 오늘 같은 낙폭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 둔화로 인한 이제 투자 심리 우려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이만 본다고 하여도 이제 전체적인 펀디멘털보다는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오늘 같이 상승 시장 좋게 꽤 괜찮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흐름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변동성 폭이 좀 더 다소 높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 대부분 빠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서 기관만이 팔자였는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강력한 매도, 개인이 지수 하락을 지수 하락 막고 있습니다. 특히나 약세 업종으로는 음식료 부마업, 이제 의약 부마업, 운수 장비업이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전기 가스업, 동신업, 섬유 의복업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상승폭에서 지금 현재 1% 가까운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 포인트 마이너스 1% 이미 넘어서 지금 현재 1.1%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닥 또한 이제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에서
오후장이 되면서 외국인 합세로 강력한 매도세를 1% 가까운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상승분 모두 반납을 했고 추가 하락이 다소 좀 우려되는 반응이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장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더 더 크게 반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세업종은 통신장비업, 기타 제조업, 일반 전자업, 약세업종으로는 비금속업, 인터넷, 화학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주가 지난해에 비해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등할 여지가 있는데 1월 랠리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둔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라는 부분이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무조건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였을 때 올해치 또는 이제 오늘치를 보고는 그렇게 나쁜 장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아무래도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주의해서 좀 더 담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후장이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오후장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도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좀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둔화세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DRAM이라든지 전체의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이런 SK 하이닉스의 이 주가가 저점 구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이런 악재들이 이미 작년 말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부분, 가시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에 대한 이제 염려가 좀 줄어든 부분이 앞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이제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이제 상저하고를 좀 추세 예상이 되는데요. 2분기부터는 디램 재고가 감소하고 이제 디램 가격 하락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이제 디램 업황의 변곡점을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작 가격에서 조금씩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작년까지 큰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안정화로 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 수익성 상승을 예상해 보기 때문에 차 반도체에서도 오히려 SK 하이닉스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후장에 관심 갖고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미란 팀장이었습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의 종목들, 이슈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장이 안 좋은 만큼 아주 강한 종목들로 해보도록 하죠. 네. 삼지전자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무선 통신용 중계 장치, 운영 정보 표시 장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 통신 3사의 대규모 5G 투자 지출 수혜주입니다. 수혜 예상주죠.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것들, 뭐 어떤 근거가 있는 테마든 근거가 없는 테마든 그냥 통틀어서 테마주라고 일단 표명을 하겠습니다. 테마주 중에 정치인 테마주, 물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친인척 관계로 엮어가지고 뭐 그게 친인척 관계라고 해서 나중에 뭐 그 사람이 대권에 오르던 유력 정치인이 되던 어떤 수혜를 주겠어요, 그 기업에.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근거가 없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기는 좋아요. 지금 수익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타고 넣으면 수익이 날 수가 있는 테마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 5G 테마,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테마, 요거 세 개가 좀 시장에서 가장 어쨌든 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송곳처럼 찔러서 터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장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5G 테마에 관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4G 폰을 다들 쓰고 있는데 곧 이제 5G 시대가 다가옵니다. 뭐 5G라고 해도 되는데 5G가 더 좋겠죠. 5G 시대가 오는데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정적이고 다들 통신 3사가 여기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 3사, 사실 우리나라 통신 업종은 성숙 업종이에요.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이 예전에 2000년대에는 성장주였어요. 그렇죠? SK텔레콤 50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 이제 성숙 업종. 그때는 이제 휴대폰 가진 사람이 없었죠. 삐삐 차고 다니고 이러다 갑자기 휴대폰 딱 하니까 다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먹을 게 많았는데 지금은 통신 3사가 다 어느 정도 구도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서로 뺏어내려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보조금 주겠습니다. 상품권 드릴게요. TV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냥 가입처 확보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돈 그냥 다 쓰면서도 오히려 그 적자가 나면서도 가입처 한 명 확보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숙 업종인데 유일하게 어떤 그 성숙 업종에서 타게 해볼 만한 게 탄도가 바뀔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 특히나 LG U+ 같은 지금 3위 업체에게는 이런 거가 기회거든요. 판도가 바뀌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를 한번 역전해볼 만한 시도라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삼지전자는 LG U+의 주력 공급사로 되어 있습니다. LG U+. 기존의 무선 통신 장비 위주의 연구 개발을 진행했던 업체고요. 삼지전자가. 그런 이제 업력을 가지고 이제 그 5G 시대에서 LG U+의 주력 공급사 혹은 그 넘어서 나머지 두 개 이동 통신사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중계기 및 스몰셀 등 5G 관련 장비 납품했던 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지전자가 지금 계속 5G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이 어떤 순환매가 돌 겁니다. 어떤 뭐 하루 이틀은 정치인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하루 이틀은 수소차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하루 이틀은 5G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그게 일수가 며칠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테마가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 순환매가 도는 과정 속에서 강력히 치고 나가는 것이 선도주가 될 것이고요. 지금 삼지전자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자, 유니크는 수소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에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다가 상승세를 더 넓혀서 2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9,270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이 11월, 12월, 거치면서 급등을 하는데 그림이 다 똑같아요. 나머지들 보세요. 풍국주정, 유니크. 풍국주정은 원래 주류 업종이에요. 오늘 그 상위, 수익률 상위 업종을 보니까 주류 업종이 1위더라고요. 근데 주류 업종 1위인데 주류 업종에서 상위 1, 2에 있는 종목이 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술 때문에 잘 팔려서 갑자기 술이 연말에 뭐 갑자기 송년회를 사람들이 단체로 많이 해가지고 전혀 아니잖아요. 송년회 문화 다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경리단길이나 연남동에서 소규모로 식사하거나 이런 걸로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소비도 없어요. 근데 술 주류 업종이 1위에 왜 올라나 봤더니 그 두 개가 다 테마예요. 그래서 지금 유니크도 수소차 테마로 얽혀 있는데 그림이 똑같습니다. 통국주정하고.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다시 그게 불거지면서 올라가서 지금 완전 대장주는 이 1월 달에 기록했던 신고가까지 다 돌파해버렸어요. 유니크는 지금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테마주에서 1등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1등주는 이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주가 돌파를 했으니까 그 파이를 넓혀주니 이 후발주들도 이 전고점을 다시 도전하러 가는 여지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선도주를 놓친 사람들은 후발주를 붙을 때니까요. 그리고 선도주가 계속 이끄는 한 그 모멘텀, 동력으로 후발주도 계속 수익률 상승을 추구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의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소를 스택으로 공급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어 모듈인데 지금 그 스택이란 게 차량 상태에 따라 스택이란 게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핵심 심장이에요. 심장. 이 스택이란 게. 근데 스택에 수소를 공급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수소 제어 모듈인데 이 모듈을 납품한다. 근거가 있죠. 아예 정말 정치인 그 유력 정치인하고 뭐 사회 이사가
둘이 소꿉친구였다. 이런 이유로 가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고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에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더 있는 테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의 시대를 이끌 것으로 지금 앞장서서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품 업체들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대차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크고 시가총액 상위주가 지금 지속되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붙은 이런 부품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7,000원, 목표가 9,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지금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고요. 지금 그 성장성 특례 상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장성을 보고 특별히 상장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전문 기관의 기술성 평가 없이 상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 기관이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한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냥 거래소가 성장성이 있으니 너네는 특별히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상장을 이끈 이 주관사에게 풋백 옵션을 부과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전장치거든요. 거래소도 그냥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주관사한테 그 풋백 옵션을 부과를 해서 지금 피해를 막는 부분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성장성을 그 어떤 부분을 봤냐면 지금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사용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미 글로벌 빅파마 세 곳과 신약 후보 물질 세 건의 기술 수출을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성장성 특례를 받아준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셀리버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더라도 자본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상장을 해서 공모자금을 끌어당겨서 그거를 그 R&D에 쏟아붓고 혹은 또 이렇게 빅파마 세 곳에게 선택을 받아서 비싸게 그 기술을 팔아서 다시 또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 이거거든요.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일본 다케다와 뇌질환 치료 신약 후보 물질 공동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췌장암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수출을 해서 기술 수출을 위해서 중국 내 빅파마와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 세 곳 그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수출 협의한 거에다가 다케다에다가 또 중국 내 빅파마 계속 지금 공동 개발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니 셀리버리가 어느 정도 다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도 아마 지금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은 있지만 성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5G 관련주 얘기 드렸던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FHIC 어렵죠. 이것도 2018년 초반부터 계속 상승해가지고 지금 4개월째 조정 중인데 조정을 너무 이쁘게 하고 있죠. 보면은 지금 그 월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다 끌어올려가지고 10개월 선에 갖다 붙이는 모습. 이거는 세력이 아니고 할 수가 없죠. 10월달도 그랬고 12월달도 보세요. 월중에는 10개월 선을 깼다가도 밑에서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가지고 종가는 위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급등, 다시 제 2차 급등 있죠. 2018년 1월부터 9월달까지 급등을 했는데 4개월 쉰 다음에 다시 추가 2차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같아요. 기술적인 모습을 보자면.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 지금 같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도 보면 일단 국내 통신 3사 아까 말한 대로 5G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4G 시대보다 더 많은 기간 4년에서 5년을 지금 투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RFHIC는 지라갈륨이라는 그 소재로 해서 그 무선통신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이런 거를 생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5G에서는 고집화 대역에서 고효율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RFHIC도 지금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할 확률이 높다. 손절가 24,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일진다이아입니다. 자, 이것도 유니크랑 묶어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다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들이에요. 이런 거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장의 뷰 정말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블랙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 미국 시장 얘기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종목을 얘기할 때 초강력 아니면 안 돼요. 시장에서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진다이아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 보통 공업용 다이아몬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비싸게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단단하고, 그렇죠?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업용에서는 굴착, 절삭 장비에 그 사용이 돼요. 다른 걸 잘라버려요, 다이아몬드가. 쇠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 생산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뜬 거는 왜 떴냐?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 이게 수소 자동차용 연료 탱크 기술을 보유했다. 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소에 납품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일진다이아가 일진 그룹 중에서 가장 수소와 연관이 되어서 수소차와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한 거고 이것도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유니크 풍국주정 일진다이아 차트를 보세요.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풍국주정이 주류 업종에 들어있고 유니크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들어있고 일진다이아는 기계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업종이 다 틀리지만 그 업종부를 볼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기계 업종으로 따로 보고 그거를 따로 보면 지금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따로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차트가 똑같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초반 1월 달에 대부분 고점을 찍었고요. 그렇죠? 1년 내내 조정을 하는 듯 하다가 11월, 12월 달에 급등을 합니다. 지금 똑같죠? 유니크 일진다이아 1월 달에 고점을 향해서 2차 상승을 준비 중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지금 수소차의 대장주는 이미 신고점을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후발주를 하는 거예요. 1등이 앞에서 이끌어주면 2, 3등은 1등을 쫓아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 일진다이아가 전고점을 앞두고 매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게 1등주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일진다이아를 지금 보는 거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소에 납품한 경력이 있고 이 수소차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고 있고 현대차라는 대기업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정치인 테마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정말 뭐 유력 정치인과 소꿉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급등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근거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센 녀석들을 잘 가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손절가 27,000원, 목표가 3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까지 다섯 종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정치, 5G, 그리고 수소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김태성 이사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신일섭 소장님께서 강력한 테마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위주로 또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전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에는 상고 하조의 모습을 보이죠. 상반기에는 굉장히 매출이 좋아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상고 하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봄이라든지 가을에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겨울은 비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이제 4분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기업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저는 지금 가장 적기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해서 MC 사업부, 즉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MC 사업부가 부진한다라고 해서 이 LG전자의 굉장히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VC 사업부에서 굉장히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VC가 전장 사업 부분인데요. LG전자가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전장 사업에 좀 들어왔고 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해외 시장으로의 이제 판로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적자 폭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부가 친환경 차를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HEHA 사업부에서 만드는 백색 가전도 견고한 상황에서 VC 전장 사업부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기존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도 굉장히 그 투자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75,000원 전고점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6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선이 짧으니 투자를 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명성 TNS를 가지고 왔는데요.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수소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저는 빠르게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강할 때 이 명성 TNS와 같은 2차전지가 조금 쉬고 있을 때 매수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수소차냐 전기차냐 여러 가지 이슈는 많겠지만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선순환매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가장 좋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2만원대가 목표가가 되겠지만 2만원이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로 혹은 중장기 관점으로 모두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1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성 TNS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는 그 추세가 나오게 된다라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선 15,000원을 꼭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오롱 티슈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1월에는 여러 가지 좀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요. 또 가전 쪽에서는 CES 박람회가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박앤 세일 기간이 있죠. 이제 그런 그랜드 세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효과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임보사가 계속해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JP모건 컨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시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시판이 됐죠.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도 임상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조정받을 때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1월 8일 오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이 코오롱 티슈진이 발표하는 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목표가 5만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밀렸을 경우에는 4만원이 이탈됐을 경우 다시 3만원대까지도 추가 조정을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4만원을 손절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 정부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카드로서 이 유가를 좀 만지고 있죠. 이제 유가를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화학주들한테는 1분기 실적을 큰 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영업이익률이 높을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분기 화학주들 전통적으로 비수기이지만 그래도 이런 저유가 부분에 힘 입어서 충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배당락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27만 5,500원 즉 26만 원만 깨지지 않는 채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해서 1분기, 2분기 혹은 트럼프가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저 유가를 기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의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31만 원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또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35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수를 했는데 26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땐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붙으신 분들만 26만 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중장기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탈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키움증권인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밀렸음에도 갖고 온 이유가 일단 오늘은 새해 첫날 우리가 기대감이 높았지만 시장이 밀렸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CES 가전 박람회라든지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HT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일단 매수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전고점인 9만 원을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다만 이제 연저점이죠. 7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부터 키움증권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신일섭 소장은 작년에 T플렉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벌써 2년에 걸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T플렉스는 지금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것도 차트가 다 똑같아요. 아까 수소테마는 업종이 틀려도 수소테마끼리 엮은 종목끼리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성격이 강해요. 거기에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게 집단으로 움직여요. 어벤져스처럼 같이 움직여요. 이쪽으로 날아가면 같이 날아가고 땅으로도 착륙하면 같이 착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T플렉스도 나머지 남북 경협주들하고 차트가 굉장히 유사해요. 2008년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정상회담 그 딱 당시 4월달, 5월달 지날 때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한 번씩 이벤트 있을 때마다, 그렇죠? 정상이 뭐 그 북한에 가서 만나고 하면 또 뭐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고 그때마다 급등락을 하지만 그 첫 번째 강했던 한방에 비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면서 그림은 파동이 계속 축소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게 어디로 터질 것인가는 아마 그 첫 번째 4월 달에 했던 그 이벤트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나올 때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는 아까 말한 3대 테마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뭐 일기예보할 때 뭐 시베리아 고기압이 들어오면서 힘이 강해서 다른 뭐 것들은 다 물러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해요. 3대 테마가 너무 강하니까 이 남북 경협 테마는 지금 쪼그러져 있어요. 쪼그려 그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 것 생각하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플렉스도 지금 약간 쉼표를 찍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T플렉스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좀 예, 유니크입니다. 남북 경협 테마를 저렇게 구석에 쪼그리게 만든 그런 어떤 장본인 테마 주 중에 지금 아까 전 선도주가 제가 역사의 신고가를 이미 갔기 때문에 이 후발주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면 다 차트가 일단 똑같잖아요. 수소차 테마들이 지금 그 다 똑같이 생겼어요. 차트가 급등을 했다가 1년 내내 조정을 받다가 다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풍국조정 보세요. 지금 이미 역사의 신고가 가서 그 1월달 2018년 이건 먼저 왔는데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달에 기록했던 고점 이미 넘어서 버렸죠. 1등주가 이렇게 달리니까 유니크나 일진대야 같은 게 고점을 아직 남겼더라도 고점 매물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점을 곧 뚫을 가능성이 크겠거니 하면서 후발주를 노리는 거예요. 1등주가 이렇게 가주니까. 그래서 풍국주정이 이렇게 가주기 때문에 유니크 일진다이아 같은 2, 3등주들이 매물벽을 뚫고 오히려 역사 신고가를 뚫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유니크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2018년 1월 달에 기록했던 그 부분을 도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9,000원대 도전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니크 9,000원대까지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이사는 RS 오토메이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약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사회적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RS 오토메이션보다는 선두주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톱텍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포스코 ICT라는 기업도 있었는데 좀 그 두 기업이 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있으면서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 팩토리 앞으로 이제 대장주 자리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년 첫 번째 단기 접근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좀 보시고 아무래도 JP모건 컨퍼런스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테마 종목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나마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제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약바이오주들, 즉 임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개 기업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바로 코오롱 티슈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을 이번 주 단기 접근 공약 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북미 시장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금 유보율이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신약에 혹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때도 과감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 단기적으로는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무방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5만원 혹은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그 기간까지 갖고 가시면서 수익권이 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모멘텀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꼭 노려보자. 코오롱 티슈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특징주는 아까 그 3대 테마에 낀 것들이 다 특징주인데 그 3대 테마 이외에 캔서롭이라는 업체가 오늘 10.75% 오르고 있네요. 지금 그림은 좋지 않은데 이 바이오입니다. 사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지금 2014년 이후에 20개월 선을 처음 붕괴하면서 지금 다 하락세, 장기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바이오주는 이제 쉼표를 좀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이제 캔서롭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기업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의 급등락은 당연히 있죠. 주가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반짝였다가도 또 음향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업들은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계속 내는 게 중요한데 오늘 SK플래닛 재팬과 함께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캔서롭이 주로 해외 계속 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해외 진출을 하고 자신의 기술력을 계속 그 평가를 받아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바이오 스타트업 입장에 있는 그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캔서롭이 그 급등, 주가의 급등도 특징적이지만 그런 해외 진출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서 캔서롭을 특징주로 꼽았습니다. 네, 캔서롭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는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올 지금 장 초반 굉장히 강했던 게임주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오늘 가장 강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눌렸던 이 판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좀 눌렸던 이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일단 중국 기업과의 이제 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메이드가 일단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또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 바로 이 중국 판로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게임주들을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위메이드라든지 웹젠 같은 기업보다는 지금 펄어비스가 저는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게임주도 올 초,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공략해볼 만한 업종과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5936번님께서 아비코전자 8,100원의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아비코 어떻습니까? 2018년에 굉장히 큰 급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아비코전자는 스마트폰 출하량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출하가 되어야지 스마트폰의 저항기와 인덕터를 만든 아비코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실적이라든가 주가는 좋지가 않죠. 스마트폰이 뭐 지금 후속작이 계속 나왔는데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갤럭시 S9부터 아이폰 XS까지. 그래서 지금 이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 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 684억 매출이 2017년에 841억으로 늘었고, 영업이익도 지금 84억에서 91억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10.88%로 좀 떨어졌고,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커다란 재무적인 변화는 안 보이죠. 조금은 늘었어요. 그렇죠? 조금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기술적으로 급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 120개월 선이 한 번도 그동안 깨진 적이 없어요. 120개월이면 10년에 걸친 선인데요. 2014년, 15년 항상 거기서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조금 위험하게 네 번을 두들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이 시작해서 이제 봉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첫날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끌어올리느냐 마느냐, 확률적으로는 일단 역사적으로 한 번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켜질 확률이 높은데, 또 하나 네 번째 이게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코스닥의 급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이게 월 중에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월 마감 종가로 120개월 선 위에 올려놓으면 일단은 한숨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6개월, 5개월 뭐 쭉쭉쭉 계속 빠졌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비코전자를 일단 8,1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이게 반등이 한번 나와서 그 매수가 근처에 가면은 종목을 교체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비코전자 같이 스마트폰 출하량에 관련된 종목,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애플이 지금 당장 반등하긴 제가 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여. 되게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수개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도 이렇게 급락에서 폭은, 하락의 폭은 나왔을지언정 기간 조정이 이만큼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이 한 6개월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기간 조정도 6개월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반등을 첫방할 때 가장 강하거든요. 그때 물량을 굉장히 많이 처분을 해서 가볍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 남기고 다 판 다음에 일단 종목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그 20% 나머지를 가지고 아비코전자가 다시 모양을 갖췄을 때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판입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비코전자 말씀 들었고요. 4477번님께서는 CJCGV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6만원, 비중 20%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CGV 같은 경우에도 CGV 베트남 상장도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고 악재가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휘청휘청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CG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올 초에, 그러니까 올 초가 아니죠. 이제 벌써 이제 작년 2018년도 가장 강했던 업종을 이야기해 보면 미디어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에 반해 CGV는 그리 좋은 성과를 좀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 이슈라든지 이 서울점 몇몇의 이제 점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하나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상장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차 CJCGV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상장을 진행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분이 갖고 계신 비중과 평단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CGV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해외 법인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50%가 넘어가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실적도 주가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5만원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5만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거나,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또 그때 그 시점에 맞게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CGV 일단은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5만 원까지는 좀 홀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으로 재차 더 상담을 해 주셔도 좋다라고 친절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자, 새해 첫날입니다. 지금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09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저점 부근에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1.55%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2005포인트대까지 밀린 바가 있습니다. 2050부터 2005까지 무려 고점 대비 45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장중 변동폭, 낙폭이 오늘 어마어마했는데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41포인트의 거래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요.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 여전히 팝니다. 310억 원 소폭이지만 팔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3,229억 원이나 됩니다. 투신이 오히려 지금 매수로 전환을 4억 원이지만 했고요. 연기금 225억 원 대량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가 1,742억 원 기타 법인들도 모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3,333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오늘 숨은 1등 공시는 지수 버팀목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지금 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버텨줬기 때문에 2000선 초반대 강력하게 지지가 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지만 3%대로 각각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6위부터 12종목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일단 경기 민감주들 모두 다 하락합니다. 현대차 3%대, LG화학과 포스코 2%대로 빠지면서 포스코는 24만원 밑으로 내려갔고요. LG화학도 다시 33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경기 방어주 SK텔레콤과 한국전력은 각각 1.11%, 3.02% 올라가면서 시장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70.39포인트, 670선 다시 터치를 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일단 5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 마감 예상이 되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82포인트대부터 667포인트대까지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중국 개장과 동시에 밀려 내려와서 667까지 빠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수급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역시나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나옵니다. 기관이 1266억 원, 외국인은 474억 원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장 후반에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155억 원, 꽤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팔고요. 개인은 1764억 원,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 강하게 새해 첫날부터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이 더 커지면서 3%대까지 낙폭 키웠고요. 신라젠 강보합에서 현재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CJ&M도 20만원대 다시 무너지면서 2%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바이로메드만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65% 올라가네요. 포스코캠텍 6만원 회복은 합니다. 5.18% 급락.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1.33%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오늘 같은 장에서 분개 일학입니다. 잘 버텨줍니다. 0.7% 올라가네요. HLB가 4.63% 장 후반에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1.25%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0.87% 하락하는데 일단 게임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시장의 흐름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019년도 1월 2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새해를 맞이하면 다들 이제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게 되죠. 새해 새마음으로 뭔가 강력하게 그 출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블랙 크리스마스가 이어질 뿐이었죠. 지금 그 롤러코스터 얘기를 다 했지만 다행인 거는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는 폭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를 보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 왔다. 확 쏟아지는데 뭐 롤러코스터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나 언젠가는 멈추고 밑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은 거의 다 나온 게
지금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500이 지금 거의 뭐 20개월 선을 회복을 하거나 혹은 60개월 선에 가까이 가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사실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도 5개월 동안 120개월 선 때렸는데 한 번도 그 월의 종가로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뭐 그 정도 세계 금융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가 최 지금 저 하락 구간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빠지면 뭐 1950? 그 정도? 그런 폭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락이 떨어진 다음에 얼마나 튕겨 오르느냐. 그 탄력. 그러니까 그때 주요 종목을 봐도 똑같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개월 전에 처음 닿았다. 2017년도 이후에. 여기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더 속임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머리가 아프죠. 우리나라 대형주조차도 속이니까. 근데 미국은 너무 그 정직합니다. 아마존닷컴.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 전에 닿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이 급등할 확률이 높은데 역시 급등. 암젠도 20개월 선 정확히 지키면서 급등. 자, 이게 IT와 바이오로 양분되어 있는 이 시장의 그 중심주들이 죄다 급등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탄력이 만약 더 나오면 우리나라는 일단 한숨을 돌려요. 120개월 선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1등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탄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와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100%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는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중국은 지금 당분간 회복될 가망성이 안 보여요. 지금 귀주모태주 20개월 선 깬 게 2014년 이후 처음이고요. 중국만과 20개월 선 깬 게 올라온 뒤로 2014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탄력이 약하면 밑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이거 둘 다. 완전히 급락이 나와요. 이러면 호텔 신라건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다 급락이에요. 물론 아모레퍼시픽 호텔 신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만큼 시가총액이 안 높은 게 다행이죠. 하지만 그게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중국 소비주가 약하면 분위기가 안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소비주의 역할은 분위기 띄우는 역할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것들이 강하면 시장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도 없죠. 그리고 IT 바이오가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 위험한 게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지금 죄다 위험합니다. 아까 귀주모태주라던가 지금 금사중공 뭐 이런 차트랑 똑같아요. 다 무너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바이오주가 양대 산맥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되었다는 그런 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지나고 이제는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위랑 5위에 위치한 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스닥의 신라젠 이게 지금 지수를 많이 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버티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등했기 때문에 버티지만 3위와 5위를 많이 빼는 장세가 일어나고 전체 장세로는 기간 조정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저는 한여름까지도 기간 조정을 한다고 봅니다. 네. 이게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강한 언조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소신 발언일 수도 있고요. 시장을 보시는 안목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장 출발부터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따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PMI 지수, 즉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오늘 이 발표된 PMI 지수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1월 효과는 좀 아직까지 희망을 좀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소폭 매수를 좀 해준 부분이 아무래도 나중에 선물 지수가 조정을 받긴 받더라도 그 낙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조금은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아직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을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루이스 앤 클로이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52%나 빠지면서 2009.9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3%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669.3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3원 30전 올라가면서 1119원에 정확히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살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연초부터 아시아 시장이 폭락을 하죠. 우리나라도 약 3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락 이슈를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개죠.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PMI 지수가 전월 대비로 약간 좀 약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시켰고요. 두 번째는 그 셧다운의 핵심 포인트는 멕시코 장벽에 대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50억불이 한 25억불을 민주당에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거절을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시장의 핫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기관이 아마도 시장을 계속 방어를 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기관이 연말부터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으로 매도합니다. 근데 매도 금액을 보면요. 첫째 날 5,400억 정도 매도했네요. 둘째 날에 1,600억. 그 다음에 오늘에 3,000억 정도 매도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연말에 시장을 받쳐줬던 기관이 왜 받쳤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 배당 때문에 받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시장에 이슈가 없었다라는 부분, 배당을 받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시장에 털어내는 상황인데 그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약 7천억 정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실은 선물에서 사고 기관이 현물에서 살 때 시장은 강한 하방 경직성 내지 상승을 유도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합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뭐 0.8% 정도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니케이 대만도 한 1.7%, 항세이 2.6%, 또 홍콩 H도 뭐 한 2.8%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아시아의 흐름은 다 같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요, 미국이 연말부터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아시아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 완전 디커플링 장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미국이 상승하면 아시아에 따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장과 동조현상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은 아시아 시장대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만약에 반등하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충격이 다시 아시아 시장에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배당으로 해서 시장을 바쳤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첫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요, 셧다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된 지가 약 11일 정도 됐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제시했던 50억불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25억불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공화당의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학관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한다 그러죠.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합의안이 나오는지가 이제 시작 관건이죠. 만약에 합의를 못하면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26일 날 셧다운 합의가 없으면 좀 더 길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셧다운 합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길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소리가 굉장히 크다. 그 분수령이 오늘 밤일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빠졌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셧다운 이후로 주가는 지금 보시면 미국 주가는 주봉으로 제가 뛰어났습니다. 오히려 올라왔어요. 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사실 셧다운이 해결된다고 해서 시장이 장기 호재로 가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실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올라오는 120주선을 회복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셧다운이 해결됐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로 가는 게 중요한데 현재 상황은 추세가 와봐야 지난번 고점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황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아마 지난번에 23,880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요 자리인데요. 여기가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기준선 수평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또 20일선이 떨어지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 되돌린다면 23,880에서 돌파를 해야만이 아직 빠르게 돌파해야만 추세가 나오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흘러내릴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재료가 있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닌 현재 미국 시장 급격한 하락 때문에 이슈를 되돌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 어떤 재료가 시장에 나온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23,880 이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라인인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아주 급격하게 돌파한다면 또 한 번 고점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결국 되돌림의 최고치는 23,880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치는 잡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주가는 가기도 전에 악재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오른 것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인데 외바닥으로 V자로 오면 가장 좋겠지만 V자로 올릴 때는 그만한 뉴스가 시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PMI 지수도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셧다운도 11일 장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재료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한 번쯤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주가가 빠지니까 금이 오릅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금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금이 뭔가 변화가 온다. 제가 이제 주봉을 띄웠는데 일봉 먼저 볼까요? 일봉 모습을 보시면 캔들이 천천히 5일 이평선부터 21평선, 61평선, 그 다음에 121평선까지 다 뚫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21선과 121선이 골드크로스가 나려고 합니다. 5일선은 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금값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투자가들은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보인 것처럼 다우가 급격히 올랐을 때 이 안전자산의 금값은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금값은 또 오릅니다.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도 올랐어요. 그렇다면 어느 게 가짜일까요? 위험자산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결국 안전자산이 오르는 모습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주봉 상태로 본다면 일목균형표상으로 캔들이 우물을 뚫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5주선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60주선, 120주선을 뚫고 있어요. 자, 이 얘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1369불, 온스당 1369불이 과거 2018년 4월 9일에 있었는데
이 가격이 뚫릴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위험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회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되는데 아시아 시장은 버텼던 것이고 미국 시장은 너무 빠졌다고 올리는 정도에 불과한 거니까 추세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금에서 안전자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2032 아마 굉장히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게 2032에 대한 것을 내일장 전략에 여러 번 갖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늘 2010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한 두 달을요 2031을 안 깨고 움직였어요. 오늘도 장중하 때는 2040까지 갔다가 밀렸죠. 자, 그만큼 2030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언더슈팅인지 한 번 더 깨진지 말하겠지만 앞에서 내가 금하고 다우 차트를 보여줬죠. 자, 이것으로 본다면 이제 2031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2포인트를 강하게 돌파시키는 재료나 수급이 나온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은 2032에 걸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지난번 전 1985가 그냥 밀린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1870이 가시권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시장 이슈들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